업체에 빌려준 돈 대신 법인카드를 받았어 물의를 일으킨 임미란 광주시 의원이 출석 정지 30일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. 광주시 의회 윤리위원회는 어제 징계 심사를 열고 시의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위반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고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카드로 1,4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의원은 단순 변제용 사용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